순천향대 천안병원이 정부로부터 충청남도권역 심내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됐습니다. 심내혈관질환센터는 심장 및 뇌혈관질환 환자들의 전문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 의료기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통합 운영하던 대전 충남권역센터를 의료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분리해 충남권역센터를 따로 지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충청남도는 센터 설치를 돕기 위해 사업 1차 년도에 10억 5천만 원의 시설비와 장비비를 지원합니다. 이에 더해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총 242억 원을 투입해 센터에 필요한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진료 기반을 구축합니다. 박형국 진료부원장은 심혈관센터, 뇌혈관센터, 심내재활센터 등 임상센터를 3개 설치해 급성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24시간 연중무휴 전문치료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심내혈관 질환 예방 및 연구 분야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를 위해 병원은 예방관리센터와 심내혈관 질환 연구센터도 설치합니다. 심내혈관 질환 연구센터는 순천향대 천안병원, 순천향대 의대, 순천향 의생명연구원 3개 기관이 모여 바이오 메디컬 캠퍼스를 형성하는 곳입니다. 이 센터에서는 심내혈관 질환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연구로 치료법, 치료제, 치료기구 개발에 나섭니다. 백무중 연구부원장은 순천향이 보유한 풍부한 진료, 교육, 연구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들과도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심내혈관 질환 극복과 의학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현재 1000병상의 3병원과 142병상의 감염병 전문병원을 신축 중이며 2024년과 2025년 각각 개원할 예정입니다. 박상은 병원장은 새로 짓는 두 병원은 최적의 검사시설과 첨단 장비들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은 물론 감염병 대유행에도 심내혈관 환자 진료 및 수술이 가능한 독보적 시스템과 역량을 갖출 것이라면서 40년 역사의 지역 대들보 병원으로서 심장과 뇌가 건강한 충청남도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